무대에 선다는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에서 누가 노래를 시키면은 그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앞에서도 노래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떨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남 앞에 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몇천 명 되는 관중의 앞에 서서 그것도 자기 혼자와 또 관객을 이렇게 같이 음악적으로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또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내 음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그 힘이 아무나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는 뭐 사람들이 카리스마라고도 부르고 뭐 다른 특별한 뭐 기가 있다고 뭐 그런 말들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매번 무대가 늘 떨리고 흥분되고 그래요. 그 무대가 외국에 있는 뭐 큰 오페라 하우스가 됐던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지방이 됐던 어떤 무대건 간에 힘든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제 준비 과정도 똑같고요. 단지 제가 고급 무대에 설 때는 좀 더 많은 그 준비와 정신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투철해져요. 제 자신이. 왜냐면은 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나라 관객들이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편애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서 무대에 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오페라 무대에 설 때는 지휘자 그리고 무대 감독, 전체 연출자,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합창단, 무대 세팅하시는 분, 또 오페라 의상 만드시는 분, 라이팅 하시는 분, 소품 담당, 모든 개인이 중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완성된 그런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사람이 뛰어난다고 해서 그 오페라가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가 됐을 때 완전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게 오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서는 그런 독창회보다는 조금 긴장감이나 이런 준비 과정이 조금 덜하다면 좀 우습겠지만 그래도 조금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독창회나 이런 혼자 개인이 서는 그런 무대는 아무래도 제가 주가 돼서 모든 거를 다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2시간 30분, 건 3시간가량의 그 콘서트를 혼자 관객과 호흡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 사실 오페라 무대보다는 한 100배, 1000배 더 힘들다고는 할 수 있겠죠. 가장 힘든 연주자로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연주라는 그 과정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03년 10월 5일 예술의 전당 7시 반이면 딱 그 시간, 그 날짜에 제 컨디션이 완벽해서 그 저녁에 아주 기가 막힌 연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날 그 시간에 무대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이 있었으며 또 준비 과정이 있었는데 그리고 막상 집에서 연습을 했을 때나 뭐 다른 그 극장 연습실에서 연습했을 때는 아주 컨디션이 좋고 연습 과정도 좋았는데 막상 무대에서 그 순간에 그 컨디션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그날따라 무슨 감정 변화로서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소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기쁜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정신적으로 좀 너무 소화하기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무슨 올림픽이나 이런 그 금메달리스트나 은메달리스트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그 체육하시는 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연습과 모든 거를 희생해 가면서 준비를 하지만은 막상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그 순간에 모든 거를 확실하게 아주 자신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스포츠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다른 점은 또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누가 이긴지 내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은 제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좀 난해해질 수도 있고, 아 오늘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하면 잘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전혀 안 들어요. 자꾸 모자라는 것 같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뭔가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참 가장 힘든 부분은 그만한 연습이 있었는데도 아 그래도 이만하면 준비가 무대 설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기 자의랄까요?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많은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저로서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이야 뭐 음악적인 부분, 의상이라든지 무슨 다른 퍼블릭 릴레이션이라든지 뭐 투표가 잘 팔려야 되는 그런 많은 관중들이 와서 보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엑스트라에 들어가지만 그런 거는 엑스트라고요. 개인적으로 연주자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힘든 준비 과정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 굉장히 활발했고요. 뭐 말을 하기를 좋아했어요. 말도 얘기도 잘하고 뭐 어디서 노래가 소리가 나오면 따라 부르고 그리고 뭐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전교 어린이 웅변대회를 했어요. 전국, 전교가 아니라 전국. 거기 나가서 초등학교 1학년이 최고상을 탄 거 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재주가 많았대요. 뭘 하나를 시키면은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또 해보고 피아노를 시키면 가야금도 해봤고 발레를 시키면 고전무용도 해봤고 저는 제 능력을 계속 발휘하고 싶었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뭐 시골에서는 그 당시에는 피아노도 없고 학교에 뭐 이제 오르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제 차지가 한 번도 더 된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이 항상 치고 또 좀 치고 싶어도 못 치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이랬을 때는 학교에 피아노도 있고 했는데도 워낙 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수미를 그 낳았을 때 또 수미를 가졌을 때도 항상 그 음악에 대한 그런 저게 뭐냐 그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런 그걸 항상 잠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살 됐을 때 이미 그냥 막 피아노로 배우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데려갔더니 조금 더 커서 유치원 다닐 때 그때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때 아무래도 음악이라는 게 피아노가 기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노래 소리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음감이라든지 또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아주 다른 아이들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노래도 뭐 하고 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 가창대회가 있었는데 나가가지고는 언니들이 있고 그러니까 5, 6학년 언니들이 있었는데 3학년을 최고상을 줬었어요. 그래서 참 소질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발견을 했죠.
수미는 이제 그 어머니와 같이 그 73년도입니다. 73년도에 선화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할 건가 성악을 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음악실인데 이 음악실에서 노래를 한번 들어봤고 피아노를 들어봤는데 그때 제 생각으로는 정말 그 수미의 그 목소리가 타고난 그런 소리였고 음악성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성악을 꼭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정말 어렵게 결정이 된 그런 전공이었고 또 잘못했더라면 또 그 참 별 하나를 놓칠 뻔했죠. 유병무 선생님은 그 선화 예중 시절 제게 성악의 가장 중요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가르쳐 주신 분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저도 어렵고 또 합창단에서 같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 남과 같이 노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 또 그런 거를 의연 중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제 문제점은 굉장히 고음이 안 올라가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 이경수 선생님을 만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그 의구점이 많이 풀렸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고 그 소질을 타고났지만 그거를 믿기로 그 연습을 안 하거나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저한테 주신 분이 이경수 교수님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음악 세계가 물론 건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 고전음악이라는 그 장르에만 트레이닝이 돼 있었고 연습했고 또 훈련되고 또 그 음악이 이게 모든 제 인생을 걸었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고전음악 말고도 다른 형태의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아요. 고전음악이 주는 혜택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줘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기가 사랑하는 모든 작곡가들이 남긴 음악은 21세기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 가슴에서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착한 심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클래식 음악이에요. 대중음악은 사실은 굉장히 인스턴트예요. 금방 들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고 금방 좋아할 수 있고 내 감정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게 대중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전음악은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려요. 쉽지가 않아요. 음악 자체가. 하지만 좀 더 시간을 투자하시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깊이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왜 그 두 음악이 그렇게 양면을 가야 되는지. 사실 대중음악이나 팝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 중고등학교 때 저의 그 티네이저나 그 사춘기를 아주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유명한 그 팝 음악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음악은 대중음악 클래식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좋은 음악 또 좋지 않은 음악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그 음악 생활이 그 제가 갖고 있는 음악성이나 이런 끼나 이런 예술성을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실 책임지지 않을 그런 그 시도는 해보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용기 없는 자는 결코 발전이 없고 또 그 좌절을 두려워한다면 아무나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저의 음악적인 시도인데, 다행히도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평소 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여러 가지 크로스오버나 이런 대중음악을 통해서 저에 대한 관심도나 또 클래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 고전 음악이 이렇게 소수만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층의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물론 음악회 한번 가려면 티켓값도 비싸고 또 그만큼 문화적인 그런 수준도 있어야 되고 뭐 시간도 있어야 되고 물론 그런 건 다 알겠지만 그런 생활 질 높은 생활 자체가 갑자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그 경로라든가 그 순서 있는 그 다리를 제가 한번 놓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전 클래식 팬들은 좀 섭섭해 하신 분들도 있었겠고 뭐 다른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결코 없지 않아 계셨겠지만 제 의도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고 그 절대로 뭐라 그럴까 뭐 상업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개인적인 그런 취향에 의해서 내려진 결정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쎄요. 제 목소리가 탁월하다는 거를 저희 부모님께서 알아채셨고 또 성악의 길로 저를 인도하셨고요. 또 다행히도 너무나 많은 좋은 선생님들, 지휘자들 만나서 이 음악을 할 수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일인 줄을 깨닫고 산 지 꽤 오래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또 남기고 싶은 그런 제 이미지는 글쎄요 뭐라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추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은 그 기교나 테크닉만을 추구하는 그런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아니라 노래할 때는 내 가슴을 이렇게 손에다 담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음악가, 그리고 아주 머리로 노래하는 사람. 그 말씀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연구하고 공부하고 항상 그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음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제 인생의 전부죠. 그거를 몇 퍼센트라고 얘기를 굳이 물어보신다면 99.999%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0.00001%는 아주 작은 그런 환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음악을 빼놓은 저의 생활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제 목소리의 상태가 안 좋거나 그래서 제 악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뭐 감기일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 독감이 걸려서 한 뭐 2주일 동안 노래 못하고 남들 다 하는 독감인데 그래도 제 악기가 망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못 쓴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살고 싶지도 않고 뭐 다른 어떤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져도 절대로 관심이 안 가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노래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아주
의연 중에 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음악을 즐기게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제 운명이 닿을 때까지 제 인생은 그런 식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처음 공연 시작할 때 예, 그 두려움이나 그 떨림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가슴도 뛰고 이제 힘든데 일단 무대에 서면은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거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 굉장히 강해요. 누군가가 그 사랑의 정의는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심정이 딱 그래요. 많이 드리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정신 자세로 최선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늘 열정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끝나고 이렇게 관객이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무대에 서면은 제 느낌은 이렇게 좀 어떨 때 보면은 후회가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그 제가 가진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반면 음악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불안정했던 것, 뭐 좀 더 잘했으면 좋았던 그런 거를 계속 되새기게 되니까 콘서트 끝나고 집에 와서도 저는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또 노래를 하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뭐랄까요, 좀 어떨 때는 좀 아주 편안하게 잘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다시 한번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런 후회감이 드는데 다행히도 좀 제가 미래지향성이라 그런 성격이라 다음 연주 또 다음 프로젝트를 또 생각하고 좀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성격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노래라는 것이 꼭 악보를 외워서 노래를 예쁘게 하고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무대에서는 자기의 모습은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이나 성격 그런 게 다 그 노래 속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고 특히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자신이 굉장히 행복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연주자로서 그렇게 행복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생활 자체가. 그래도 무대에서는 제 열정 하나로서 모든 그 어려움이나 뭐 고통 이런 게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무대에서 나오면서도 아주 크게 웃음 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어떨 때 보면 자랑스럽고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앞으로 더 전진해야 되겠다. 그런 내 자신과의 그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 음악 생활도 늘 행복하면서 또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늘 그 뭔가 강렬한 열정적인 그런 인상을 또 그런 음악 세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많이 성장하고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 recorded with Sumi Jo a wonderful record in France in 1994 with the Orchestra di Monte Carlo, and it was our first meeting, and I was waiting very much to have a second chance. Of course, Sumi Jo is an artist that in Italy we consider 50% Italian because she lives in Italy. She speaks a very good Italian, but she sings very well the Italian repertoire.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2003년도 10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저를 또 와서 직접 아주 강렬한 박수로서 저를 맞아주셨던 여러분들께 정말 애정과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최선을 다한 연주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